자, 대왕의 대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한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보게 된 글이 하나 있어요. 돈 어떻게 받아갈래 이거? 자, 커뮤니티 같은 데 일단 돈 비우고 오세요. 자, 어떤 글이었냐면은 배는 직장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뭐 과도하게 비싼 배값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박이 통통 선박, 그러니까 통수 선박이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배 빅한 비오라, 돈칸 비오라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어디에서도 통통배를 구하긴 힘듭니다. 여기서 통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그레이드 네파, 이렇게 가강이라던가 스킬 계승이라던가 스킬 추가 같은 그런 그레이드가 아니라 강화형 그레이드라던가 그런 류의 이제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류의 그레이드, 그러니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맥스를 무조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통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통통 선박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사서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선호되지 않은 옵션이 맞는 말이겠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선호되지 않는 옵션들을 쓸 거면 직작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30억에 구매를 했고요. 자,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특제 테르모필레라는 선박입니다. 자, 우선은 이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대게프 세일. 오이. 자, 오물방지 도장 먼저. 자, 대게프가 띠용. 자, 대게프 세일은 1500만 두카 정도 합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글드했는데 가가가 나오면 취지랑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가속 강화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걱정 허들 마세요. 그레이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우선은 자, 이거 지금 5천에 샀지만 여러분들 이거 1500만짜리입니다 원래. 예, 지금 굉장히 비싸게 산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게 산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자, 일단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2500만 두카트 투자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 이거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박의 스킬을 막아야 돼요. 이 스킬을 막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에 백병개조, 포함개조, 장갑함개조, 탐험선개조 라는 스킬들이 달릴 확률이 생기는데, 그 친구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생돈 9억을 날리시거나 그걸 그냥 가져가셔야 됩니다. 생돈 9억을 날리시든 그거를 그냥 본인이 쓰기로 하시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장갑함 개조 같은 경우에는 항속 10% 감소라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뭐다? 스킬칸을 5%야? 5%. 자, 스킬칸을 남겨놓지 말자. 만약에 여기서 스킬 추가가 떴어요, 첫 번째 스킬로, 첫 번째 그레이드 보너스로 스킬 추가가 떴어요, 그럼 뭐다? 스킬칸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네, 그 안 막으시면은 개조류가 나옵니다. 개조류는 쓸모가 없는 거군요? 아닙니다.
개조류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은 이 영상은 뉴비를 위한 그레이드 혹은 강화 영상이 아니라 그냥 고인물들을 위한 조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예,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안 알려줄 겁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세우타고요.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대도시인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면은 자, 보통 세우타는 폴라리스 혹은 헬렌의 둘 중 하나는 우대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해역조사가 돼 있다. 해역조사가 돼 있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브롤터 해협, 자세히, 세우타, 낮음.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역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긴 아마 돼있을 겁니다. 자, 선박을 구매합니다. 자, 일단은 탐험선과 운송선이 있는데 자, 운송선은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창고가 같이 올라갑니다. 탐험선은 가로, 세로 선의 내파가 올라갑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뭐 저것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명예시장 활동으로 인해서 선박 조합의 성공률이 올라갔습니다. 뜨죠? 이것 때문에 된 겁니다. 자, 이러면은 그레이드 성공 확률이 10%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실패 뜨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잘못 넣었다. 자, 다른 종류의 선박이면은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그레이드가 계속 실패하면은 점점 이제 요 그레이드가 찹니다. 저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레이드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는 거 빨간색. 자, 최대한 따라하기 쉽게끔 일단 영상은 거진 풀 영상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세로독 강화가 붙었어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본배라고 하고요. 요걸 재물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배는 내가 쓸 배. 재물배는 그 쓸 배에다가 재물로 넣는 배. 그거를 이제 본배와 재물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 있어서 본 배인가요? 갔다 올래? 우리 방송 아재개그 1,000원이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38%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1,800만 두카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 붙었습니다. 통수. 자, 내파 강화가 붙었는데 이게 통수 옵션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특승권을 타고 자, 샌프란시스코로 갈 거예요. 자, 샌프란시스코가 안 열려있어도 길드에 등록이 돼 있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길드에 등록이 안 돼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3랭크 조선소가 있으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뉴비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뉴비용이냐? 자, 저 랭크 조선소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드 할 때. 아니, 한양님, 그냥 아까 거기서 마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거기선 이제 30%의 확률로 뚫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한 번 그레이드 할 때마다 1,800만 두카트입니다. 10번만 해도 1억 8천이에요.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옛날에 거기서 깡그레이드로 하다가
16억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안 붙어서요. 물론 그때 만들던 배는 한 번 그레이드당 3천만 두카트가 들어가던 선박이긴 했습니다만 30% 뚫는 거 생각보다 안 뚫립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 길드 개척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드 개척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노말 조선소보다 20%, 아까 우리가 했던 우대 조선소보다 10%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도핑 없이 그냥 순수 깡으로 그레이드를 할 때 필히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도핑이라 한다면은 자, 함계기 25% 4억짜리입니다 보물선 4억짜리입니다 보물선은 그레이드를 맥스를 찍어주는 건데 그레이드 포인트가 맥스가 되면은 그레이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본배, 재물배 둘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8억이죠 거기다가 저까지 쓰시게 되면은 자, 저게 뭐냐, 자 이겁니다. 자, 함계기까지 쓰시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만 12억에서 15억 정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12억에서 15억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게 5억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물선도 마찬가지. 4억에도 구매할 수 있지만 보통 파는 사람 5억이에요. 20분 10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이제 조선소에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진짜 최대한 가성비를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가성비로 퉁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완전 가성비를 노리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굳이 3G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진짜 슈퍼 가성비로 가실 거면은 강화만 하세요. 그레이드를 하더라도 1그레이드까지만 올리세요. 그게 슈퍼 가성비입니다. 아니요, 3G 올라가는데도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나는 완전 슈퍼 가성비로 가겠다 그러시면은 1G까지만 가세요. 그 이상 가지 마세요. 가속 강화가 붙으면은 선박이 가속이 빨라지고요. 3단계 스킬 추가가 붙으면은 그 선박에 달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납니다. 우리야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지만 그레이드는 풀광을 해놓고 나중에 그레이드 해도 됨. 넙. 가성비 글다 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레이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3G 무통 혹은 6G 무통 등등 무통 선박 만들 때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무통을 띄울 거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강화류가 안 뜰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3지부통 선박 혹은 이제 6지부통 선박이 아니라 나는 가성비 선박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 강화를 해놓고 이제 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미 내파가 맥스인데 내파가 뜬다거나 이미 선해가 맥스인데 선해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성비 강화를 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강화 몇 번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이제 좀 논외의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내가 무통 선박 띄우겠다 할 때 얘기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을 게 안 붙네. 하하 잘못 눌렀어. 하. 자, 여러분들은 이 동일한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준비물이 있으니까요.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해서 넣으시면서 될 때까지 올리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미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저 선생님은 돈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띄워봤고요. 자, 일단은 뭐 완전 무쓸모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강화를 좀 도와줄 내파 강화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강화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가성비 강화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서 범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자, 복동식 기관, 유성 기억이구, 분리 응축기 중에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냥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비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싸도 써야 돼요, 이거. 아이고, 일곱 개나 사버렸네. 자, 여섯 개만 쓸 거예요. 리벤지 받으러 와요. 자, 데라틴 세일 두 개. 데스퀘어 세일 두 개. 자, 데스퀘어 세일도 원래 1500짜리입니다. 자, 문제는 이건데 여기서 이제 강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포르투갈 유저가 아니라면은 뉴비 입장에서 리스본에서 강화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사그레스를 가야 돼요. 자,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자, 그래, 가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조선 랭크가 낮으면은 적업 적다가 안 돼요. 적재량 업, 적재량 다운을 뜻합니다. 적업 적다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지인의 도움을 받던가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적업, 적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업을 할게요. 자, 근데 우리 가성비 강화라 그랬죠? 가능 범위는 페널티를 받는 대신 최대 성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적정 범위는 페널티를 안 받는 대신에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눈 감고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눈 감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대 라틴 세일 한 개, 증기조빌 두 개. 자, 데스케어 세일 한 개, 증기조빌 두 개. 긴조 얼마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선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제 부관 효과 때문에 좀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상 안 건드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도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도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여기서 이제 딱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넣으시고 딱 한번 보세요. 뭐가 부족한가? 자, 저는 뇌파가 떴기 때문에 뇌파를 강화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많이 올라갔죠. 가로돈 마저 찍고 싶어요. 자, 가로돈 마저 찍고 싶기 때문에. 자, 데스케어 세일 하나 더 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선지도 없어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많은 강화를 해본 결과, 요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185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증기조빌 효과예요. 저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증기조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 그 다음에 선회가 1에서 3입니다. 선회는 보통 2가 나와요. 그래서 평작 2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번 강화당 선회가 4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도, 가로도 같은 경우에 10씩 같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자, 데라틴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얘네가 50 정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강화할 때, 최소한. 뭐잘 나오면 60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선 지도를 썼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보통 40 올라간다고? 자, 선회를 보시면은 지금 맥스 수치가 2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은 차이는 수치가 있어요. 한 1인가 2인가 됩니다. 자, 1인가 2인가 되는데 한18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번 넣었죠? 세번 넣었죠? 그러니까 최소 12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성공이 얼마나 뜨느냐가 중요하고 실패가 얼마나 덜 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선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 이상은 찬단 얘기예요. 어쨌든 저쨌든 반은 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뇌파는 우리가 지금 적업 적다를 25 적업 25 적다 안 했기 때문에 뇌파 페널티를 안 받아요. 그래서 뇌파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깎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조비를 알려드릴게요. 정방용망. 자, 선의 2에서 4짜리입니다. 요거 한 개. 자, 저거 한 개. 그 다음에 이동망. 자, 이동망인데, 자, 이동망 안 쓰실 거면은 범용 대형 수조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린 범대수 쓸게요.
자, 범용대형 수조는 여기서 구매하시면 700만 두카시고요. 세비야 가서 구매하시면 400만 두카트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만드시면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자, 보시면은 가로 세로 다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이제 선에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내파도 조금 찍었기 때문에 네, 폭풍항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굳이 방향키를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초에 여러분들 페널티를 안 받고 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화 수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요. 25 작업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5 작업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25 작업을 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강화 수치가 굉장히 잘 올라가요. 생각보다. 내파도 깎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4강 했습니다. 4강. 4강만에 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조선지도 떼고 하면은 선의 한 요쯤입니다. 요쯤. 요쯤이에요. 요쯤. 중반 정도예요. 그래도 선의가 20은 넘어갑니다. 충분해요. 내파도 한 이쯤일 거예요. 이쯤. 하지만 우리는 내파 강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러면 이제 가성비 있게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은 되팔 순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가 안 돼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하지만 요 정도면은, 자, 우리 긴조 얼마 썼죠? 얼마 안 썼어요. 강정 얼마 썼죠? 얼마 안 썼어요. 자, 강정도 보시면은 진짜 얼마 안 썼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얼마 뽑았습니까? 50장 뽑았죠? 51장. 지금 21장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3억 6천.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선박값 30억에 나머지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0억 정도. 아니 근데 한양님 창고도 강화 안 됐잖아요. 가성비잖아요. 이거 창고 강화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가격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때부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창고 강화하면서 요정도 가성비까지 챙기려고 하면은 못해도 8강 9강까진 가야돼요. 못해도. 그럼 일단 강증값도 강증값이고요, 강화 재료비도 강화 재료비고요, 캐시조비를 안쓸 수는 없어요. 한두 개는 써야돼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가성비는 딱 이거 세로가로 선의 내파. 아니면은 창고를 올리는 대신에 선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배가 안 돌아가요. 이 정도만 돼도 최소한의 이동 능력은 보장이 돼요. 최소한의 이동 능력. 요 정도까지만 강화하는 게 딱 가성비 강화입니다. 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진짜 간단해요. 조빌. 자, 여기 마지막으로 딱 적어드릴게요. 조빌. 진짜 쉬워요. 이거는 심지어 그냥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 데라틴 세일 두 개, 데스퀘어 세일 두 개, 증기기관 조빌, 자, 복동식 기관, 유성 기어기구, 분리 응축기. 자, 그 다음에 아! 데 라틴 세일 두 개, 데 스퀘어 세일 두 개,
복동식 기관 or 분리 응축기 or 유성 기어기구 6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방용망 1개, 범용 대형 수조 1개. 이게 전부입니다. 예, 요것만 있으시면 돼요. 자, 한현님 글드 전에 스킬 미리 붙여서 개조를 막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킬 붙이고 글드에서 1지에 수추 붙어서 스킬 붙이고 3지에 글드에서 원하는 스킬 아니라서 함재기 쓰면은 붙인 마지막 스킬만 날아가나요? 네, 마지막에 붙인 스킬이 날아갑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선박값 제외하고 강화비로만 한 20억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20억이 뭡니까? 한 14억 미만, 13억 미만 그 정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급의 선박은 어떨 때 쓰면 좋냐? 지나가는 선박, 그러니까 타다가 바꿀 선박, 그 정도 선박을 만들 때 쓰시면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양님, 저 생각보다 배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루시 배 받으러 와요. 거래받아. 한양님, 제가 생각보다 배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배 한번 진지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전 일단 한번 말릴 거예요.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고 하실 건가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100억에서 200억, 300억 정도다, 말릴 거예요. 노리고 있는 게 삼지 무통이다, 말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도 쓰겠다, 함재기를 직접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해보실 생각인가요? 했을 때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말릴 거예요. 그 세 개면 말릴 겁니다. 무조건 말릴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400억에서 500억을 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3지 무통 정도에서 스탑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4-5시간 정도 글드에도 제 멘탈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어이구 환영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당신에겐 자격이 있어요. 그건 안 말립니다. 절대 안 말려요. 재밌게 즐기세요. 그레이든 즐거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무통매 노리지 마시고요. 딱 그냥 가강 하나 혹은 수추 하나. 가강 하나 혹은 수추 하나. 딱 그 정도까지만 해보세요. 하시다가 이제 난 좀 한 단계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가강 하나만 띄우시는 연습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삼지 무통을 띄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 하나 띄우는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수 옵션에 대한 내성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뭘 하시든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처음 하실 때부터 무조건 나는 무통을 띄우겠어, 그러면 저는 절대 추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백억 쓰고 배가 안 나와가지고 게임을 접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항이 생각나서 복귀를 했는데 그 수백억 썼던 배를 쳐다보면서 아 이거 했었지 한 번만 더 해서 수백억을 쓰고 다시 그날 게임을 접으신 분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백억 쓰고 그냥 게임 접으신 분은 수두룩 빽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그 내성이 필요하세요. 네. 자, 어쨌든,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레이드는 수많은 대항 유저를 좌절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접게 만든 악마의 조선입니다. 감사합니다.